을지로 주식 토크. 안녕하세요. 오늘도 을지로 주식 토크에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태양처럼 뜨거운 남자죠. 이진호 위원님하고 오재혁 위원님 같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한화솔루션 이야기를 같이 좀 해볼까 해요. 또 이진호 위원님이 탑픽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런데 네. 월요일에 주식이 많이 빠졌던데. 아, 그래요? 왜 그런 건가요? 최근에 좀 주가 변동성이 큰 것 같아요. 예. 아, 맞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주식이 한 주가가 한 6% 7% 정도 빠졌었는데요. 뭐 별다른 악재는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그런데 아마 다음 주에 이제 2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갤러리아 인적 분할로 인해서 거래 정지가 되게 됩니다. 아, 거래가 정지가 돼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3월 31일 날 다시 재상장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주식을 샀다 팔았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아마 리스크를 좀 관리해보자라는 그런 매도 물량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이 주가가 항상 뭔가 정답일 때가 있어요. 그냥 빠지는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뭐 투자자분들이 걱정하거나 이런 이유들이 혹시 또 있을까요? 아, 시장에서는 그 뉴스가 좀 있었는데요. 아, 사실 그래요? 무배당 때문이다. 뭐 이번에 무배당? 돈을 어느 정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이 없었다라는 네. 그런 기사가 있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사실 그것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태양광 증설이라는 건 자체가 투자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거의 한 3.2조 원 가까이 앞으로 25년까지 이제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 배당이 어렵다라는 내용 자체는 지난주 목요일 날 이미 나왔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네. 사실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굳이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빠졌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단기 주가를 정확히 맞출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저희가 힘드니까 사실 회사를 분석하거나 또 이렇게 가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긴 얘기를 해봐야죠. 그래서 이제 하나 솔루션에서도 이제 미국에서 투자를 한다는데 미국은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특히 뭐 태양광 쪽에 증설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미국에 팔 수 있는 패널의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 이유는 일단 미국으로 들어가려면은 중국 신장산 폴리실리콘으로 만들어진 모듈이 아니어야 돼요. 결국 그 말은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미국 신장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폴리실리콘의 비중이 글로벌로 봤을 때 한 40에서 45% 정도가 되거든요. 네. 진짜 많네요. 네, 꽤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물량 자체가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서 미국에 파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여기다가 이제 증설을 해서 조금 더 많은 물량을 한번 팔아보자라는 내용인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화솔루션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태양광을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 실적도 보니까 태양광이 가장 좋았고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높은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태양광 수요가 많은데 또 역설적으로 전 세계에서 태양광을 중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두 나라가 좀 사이가 안 좋으면 맞습니다. 빈틈이 네. 생기는 거죠. 그 빈틈이 쉽게 말하면 한화솔루션이 직접 투자하면서 뭔가 거기에서 성장성을 좀 보일 거라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더 관심 있는 건 또 미국에 투자하는 게 일종의 베네핏, 이익이 좀 있잖아요. 그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IRA라는 법도 생겼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혜택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IRA 쪽에서 AMPC, 그러니까 한국어로 하면은 제조세액공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폴리실리콘 단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듈 단까지 각각을 생산할 때마다 그냥 바로바로 지원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금액으로 환산을 한번 해보면은 한화솔루션이 이번에 미국 증설을 할 테니까요. 25년에 증설이 완공되는 기준으로 봤었을 때 연간 한 1조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조 원은 정말 큰데요? 맞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고 사실 이게 생산을 해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보다 오히려 그 돈보다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을 만큼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으로 증설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클 법한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그러면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쟁이라든가 그런 관계는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진입 장벽에 대해서 네, 그렇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미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걱정거리는 먼저 첫 번째로는 관세가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웨이퍼입니다. 요 하나씩 이제 풀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관세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량들이 이제 반덤핑 관세 그리고 세이프가드 관세 각각 이제 15%에서 20% 최소로 이제 들어가는 관세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물게 되면은 사실상 경쟁력이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가격이 비싸지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물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을 이제 찾아보게 돼야 되는데요. 근데 그렇다 보면은 웨이퍼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꺼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생산 단계 중에 중간 단계 이제 웨이퍼라는 생산 단계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중국 쪽에서 거의 대부분 다 독점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중국 기업 외에는 지금 아직 생산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웨이퍼를 하나솔루션에서 이번 증설을 하게 되면서 만들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이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중국을 거치지 않고도 수직 계열화를 이루게 되는 중국 외 첫 기업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예. 하나 솔루션이 커지면은 이제 모든 조금 수혜를 이제 미국에서 다 받는 한국 기업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럼 여기서 그럼 전력 가격 때문에 지금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쪽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기름값이 떨어지면 여기도 문제가 생길까요?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도 결국 전력을 생산하는 곳이다 보니까 전력 가격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력 가격을 비교를 하자면 사실 말씀해주신 기름값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제 가스 가격, 천연가스 가격이 조금 더 민감하게 같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유럽 쪽에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되면서 좀 하락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경쟁력도 조금 후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23년에는 결과적으로는 러시아가 유럽에 아마 천연가스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천연가스 가격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이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를 일부러 좀 부담이 되었었기 때문에 낮췄었던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본다면은 23년에도 저는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이렇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화석 연료를 계속 저희가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그쵸.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수요들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이제 전력 가격이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신재생 에너지다라고 그러면 보고 이제 있습니다. 전력 가격도 그렇고 저희가 하나솔루션 주식을 볼 때 조금 유의미하게 봐야 할 그런 상품 제품의 그런 가격 지표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이제 해운선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상운임을 많이 참고를 하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지표를 찾아볼 때 보통 제품 단계에 있어서의 가격을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네. 아무래도 가장 초입 단계에 해당하는 폴리실리콘 가격, 그리고 웨이퍼 가격, 그리고 셀 모듈 가격까지 저희가 그런 것들은 좀 계속 체크를 하면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제품들의 가격도 조금 어떻게 보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거의 12월부터 50%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거기서부터 한 60%에서 70% 반등을 하는 이런 굉장히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중국산 폴리실리콘들이 증설 물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하반기부터. 근데 이게 서서히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가격에 영향을 미쳐서 이게 50%까지 하락을 했었는데요. 근데 가격이 하락할 때는 뭐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사실 거래량이 굉장히 작아지고 그리고 거래량이 촘촘하지 않을수록 가격의 폭락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빠졌던 것은 사실 그런 맥락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반등을 할 때는 웨이퍼들의 소진량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결과적으로는 폴리실리콘의 증설 물량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지금 반등한 정도까지의 수준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점차 이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몇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전력 가격, 뭐 가스 가격, 폴리실리콘 가격. 사실 이 가격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저희가 올해 겨울 시작되기 전에 천연가스 가격 얼마나 상승할 것으로 두려움에 떨었습니까? 그렇죠. 막 왔다 갔다 할 거로 그쵸, 봤는데. 그런데 사실은 천연가스 가격이 오히려 빠졌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가격이나 이런 게 과연 예측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원에서 저희는 회사를 좀 접근할 측면이 있냐면 그러니까 본질에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몇 가지 제가 키워드가 생각나는데 하나솔루션 볼 때 미국에 투자를 하는데 중국을 제외하기 유일하게 밸류체인을 완성한 기업.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또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미국에 할 수 있는 기업. 그런 차원에서는 태양광이 또 이 신재생 에너지의 또 핵심적인 분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긴 안목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떨까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주가 변동성이 큰데 장기적으로는 좀 저희가 어떻게 또 접근해야 되고 뭐가 또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결국 저희가 미국 쪽으로 굉장히 크게 투자를 하고 있고 이게 만약에 성공을 했을 경우에 아까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내에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기업들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수직 계열화를 이루는 것도 중국 외의 기업으로는 거의 처음 네. 이제 하는 기업으로 이제 기록이 될 것이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성장성 이렇게 높은 성장성을 계속 기록할 수 있는 기업을 바라봤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가 그리고 앞으로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이 이제 생산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앞으로도 굉장히 우리나라 내에서는 굉장히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그 시장 점유율 이런 거 그리고 진입 장벽 얘기를 하셨는데 태양광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솔루션은 글로벌하게도 알아주는 회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이제 2012년에 네. 휴셀이라는 독일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태양광 산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2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글로벌 태양광 설치량이 한 250에서 270기가와트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 이제 하나솔루션의 캐파는 한 10기가와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는 한 4%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인데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게 그 시장이 엄청 커질 걸로 보고 이제 선제적으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만으로 사실 따져봤었을 때는 미국이 앞으로 한 2025년 정도까지 설치량이 한 40 정도 기가와트를 설치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하나솔루션이 앞으로 증설을 성공적으로 이제 완성을 시키게 된다면은 한 10기가와트 정도를 생산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 내에서 한 2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항상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 결국엔 모듈이잖아요. 태양광 판 쉽게 말하면 우리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근데 올해 지붕 같은데 놓으면 그 먼지가 쌓이지 않나요? 그래서 좀 효율이 떨어지기도 하긴 하나요? 이건 개인적인 거기에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면 이제는 그런 쪽도 이제 태양광 모듈을 청소하는 이제 클린 이 닦아주는 로봇도 나오고 있어서 저는 정말 여기도 이렇게 틈새 시장에 들어가는 업체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닦아주는 산업 엄청 커질 것 같아요. 네, 로봇가 닦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로봇은 그러면 저희 같이 가서 그 회사 하나 만드는 걸로.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태양광 얘기를 해드렸어요. 사실 저희가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뭔가 좋은 일에 투자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할 때 좋은 마음이 들어요. 세상을 바꾸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해서 하나 솔루션이 증설 많이 해서 전 세계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늘리는데 좀 기여하고 또 한국의 회사들이 거기에서 선두로 나섰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속 좋은 리포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솔루션 화이팅! 화이팅!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도 저희가 레포트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참고하시고
좀 이렇게 숫자 같은 것도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마무리할까요? 글지로 주식 톡. 감사합니다.